강의 한 잔, 예진의 애티튜드.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? 예티튜드. 제가 합격했잖아요. 아마 충분히 다른 분들도 여기서 약간의 트레이닝만 조금 해준다면 진짜 합격 가능합니다. 네. 진짜? 저는 진짜 간절했거든요. 하고 싶은 게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냥 완전 철판을 깔았다 해야 되나? 진짜? 네.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. 당당하게. 자신감 있게. 네.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여기 안 왔으면 맞아, 지금도 맞아.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? 화이팅! 화이팅! 진짜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진짜요? 아, 그럼요. 저도 너무 감사해요. 진짜. 너무 보람찬 10월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. 사실은 이거는 우리 강사님한테도 포함이고 네. 강사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해주고 싶었던 얘기였고 생각해보면 시간을 버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걸 몰라서. 근데 사실 이런 거 알려준 사람이 없잖아요. 맞아요. 저도 없었어요. 강의를 시작할 때 이거 누가 알려줘. 맞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걸 알려주면 시행착오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시간도 물론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.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 할 때 그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하다 보면 이런 잃기 마련일 수도 있잖아요. 저는 막 1, 2년까지는 열정을 다 했는데 2년째 되니까 약간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. 내가 강사를 네. 했던 이유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그런 욕구, 네. 또 인정 욕구, 네. 그런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게 되게 좋아서 제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. 처음 강사를 하고 싶었던 네. 이유. 다 그럴 것 같아요. 대부분이. 내가 그래서 본인은 어때요? 저도 그래요? 같은 마음이에요. 맞아 맞아. 멋있고 강사님 막 이런 이미지 네. 있잖아요. 그런 이미지에 선망을 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좋았어요. 사실 초반에는 되게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모습이었고. 근데 그게 2년 넘어가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. 정말요? 2년 정도 됐을 때는 네. 그게 타인의 시선과 욕구와 인정욕에 의해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왜 이 강의를 진짜로 해야 되는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네. 또는 내가 정말로 이걸 지속 가능한 강사가 되려면 어떤 강의를 해야 되는지 네. 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건지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. 지금은 거기서 주어진 뭐 지시사항대로 네. 뭐 이런 거 해주세요. 네. 이거 하세요. 라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의 규칙과 그 회사의 스타일대로 맞춰가지만 네. 분명히 거기서 평생 있을 거 아니잖아요. 나올 거잖아요. 네. 네. 평생 직장도 없고 또 강사로서 더 뭔가 성장을 하려면 저는 또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럴 때 분명히 거기 안에 있는 동안이라도 네. 충분히 나의 그 컨텐츠 계속 고민하세요. 또 지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강사가 될지 모르니까 나한테 잘 맞는 거, 네. 나한테 진짜 필요로 하는 거, 내가 되게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강의를 꼭 찾으세요. 사실은 회사에 딱 들어갔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. 네, 그쵸. 이제 시작이잖아요. 그쵸, 맞아요. 더 물론 지금 너무 기쁜 걸 충분히 누리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신입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프로답게 네. 또 해야 되는 모습이 열심히 네, 열심히 해야죠.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. 강사 세계가 되게 좁아요. 들어가면은 강사들도 있겠죠? 그쵸. 많이 있겠죠? 그쵸. 거기 안에서도 치열할 거고 보이지 않는 경쟁? 서로가 경쟁. 서로가 그 사람 간의 그런 기싸움도 있잖아요. 네. 그런 서열도 분명히 있을 네. 거예요. 이 강사 세계가 이 되게 좁기 때문에 그 치열한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거기서 내가 또 나만의 그런 네. 우뚝 설 수 있는 중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는 네.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되게 힘이 될 수도 있는 타인이지만 내 스스로가 나는 과연 어떤 강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되게 노력했던 게 쏠리고 싶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나만의 컬러를 유지하고 싶었고 어디에 뭐 치우치고 싶 않다? 네. 잘 조화를 이루고 어울리고 내 업무 할 거 하되 단계적인 거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런 거에 많이 상처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강사님만의 그런 뚝심? 네. 그런 거를 잘 지켜나가면서 강사 세계가 워낙 좁다 보니까 또 네. 만나요. 여기서 만났던 사람 나중에 프리랜서 가서 만나기도 하고 되게 좁아요. 그래서 최대한 나로서의 지켜줄 수 있는 편안한 이미지를 주는 거
부정적인 것보다는 네. 그래도 긍정적인 이 강사라는 모습이 있어야지 나중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 연결이 되거든요. 아 그때 나랑 같이 근무했던 그 강사님 나쁘지 않았어. 적어도 이 정도의 네. 평을 들으면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연결돼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안 그런 사람도 정말 많이 봤어요.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. 그런 부분에서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네. 나의 스스로의 그런 다지는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처럼 열심히 네. 새로운 것도 꼭 배우세요. 너무 시대가 많이 변하고 그쵸? 기술이 정말 발전하기 네. 때문에 지금 막 강의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강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. 이 강사가 이런 것도 뭔가 주제가 다양한 걸 떠나서 이런 기술적인 거 네. 그런 것도 많이 배워두시고 또 지금 배우는 학문적인 거 있잖아요. 학교 네. 다니는 거 거기에서 깊이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이거를 배우면서 좀 더 배우고 싶다.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이걸 좀 학문을 다뤄보고 싶다. 네. 나중에 뭐 석사를 가고 박사를 가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면 그 강사님은 무슨 강사님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강사로서는 브랜딩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 오시는 그 안에서 일하면서 그냥 회사원으로서 버는 만큼만 하지 마시고 그 이상을 하더라도 내가 배울 수 있는 자리다? 내가 배울 수 있는 포지션이라 그러면 많이 하세요. 저도 회사 있을 때 강의만 한 게 아니라 뭔가 기획도 하고 영상, 그 안내방송, 아침 네. 방송 이런 것도 많이 하면서 되게 뭐라 그러지? 지금 되게 도움 많이 돼요. 온라인 강의 많이 찍잖아요. 네. 그때 카메라 몇 대 앞에서 그렇게 찍어본 게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기회가 되게 많이 생길 건데 그때 그냥 난 이만큼 월급 이만큼 쥐꼬리밖에 못 받는데 내가 이것만 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네. 처음에 더더욱이 그런 기회를 본인이 잡아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 거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나도 경력을 쌓고 싶다 네. 그거를 꼭 해보세요.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강의를 했고 아 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진짜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입사할 때 네. 3개월 단위로 항상 경력 기술서를 썼어요. 그냥 스스로? 내 스스로. 그러니까 누가 한 게 아니라 까먹잖아. 네. 나도 일정에 뭘 했지만 네, 네. 매번 책바퀴 돌아가듯이 네. 뭐 CS 교육 했더라도 네. 그거를 내가 구분을 해서 뭘 했는지 1년에 몇 회를 내가 강의 몇 시간 몇 회를 강의했던 사람이고 네. 또 뭐 오늘은 이번 달에 엔지니어 대상으로 CS 교육을 했다. 그러면 엔지니어 대상으로 뭐 이런 서비스 향상 교육을 했던 사람이고 뭐 영업사원 대상으로 뭘 했던 사람이고 이거를 좀 더 있어 보이게 내가 작성을 했던 건데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네. 내가 했던 거를 하나하나씩 작성을 하다 보면 A4용지 몇 장이 돼요. 나올 때 진짜 사람은 바쁘거든. 하다 보면 뭐 치이고 이래 좀 있는데 네. 그냥 파워포인트든 한글이든 저는 메모장에도 작성했거든요. 메모장에다 하다 보면 그냥 완성이 돼요. 강의하는 것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 익숙하니까 안 하게 되는데 이걸 항상 나는 나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. 한 거예요. 내가 이 회사에서 평생 있을 거 아니잖아요. 꼭 정리를 하셔가지고 꼭 기록하시고 또 우리 수업 때 배웠던 것 중에 강의 컨텐츠 만들 때 네. 항상 우리가 관찰도 많이 하고 일상에서도 드라마를 보던 영화를 보던 네. 컨셉이라던가 이런 컨텐츠들 많이 기록하라고 했잖아요. 그거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.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저도 맨날 쓰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메모장에다 꼭 기록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아 이때 이런 컨셉, 이런 컨텐츠를 다뤄야지 그때 내가 기록했던 거 한번 찾아볼까? 책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 네. 기록을 꼭 많이 하세요. 그럼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. 꿀팁 강의를 하다 보면 네. 분명히 또 본인도 나한테 줄 수 있는 꿀팁들이 생길 거예요. 그때는 저한테 알려주세요. 네. 지금은 제가 알려주는 입장이지만 네. 나중 되면 본인도 이제 누군가한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화이팅! 진짜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앞으로 사내 강사나 이런 강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? 이런 거 있어요? 그 정말 생각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실천 행동으로 꼭 옮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리고 아마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될지 분명 복잡하실 텐데 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교육장에서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. 맞아, 맞아, 네. 맞아. 근데 저는 일단 여기서 해서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
물론 여기 오신다면은 당연히 저 감사하죠. 네. 저, 이렇게 저처럼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진짜. 맞아, 맞아. 네.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진짜요? 그럼요. 저도 너무 감사해요. 진짜. 너무 보람찬 10월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믿고 따라와줬고 또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. 두 번은 못 보겠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 그럼 그럴 수 있죠.